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드라마 뭐야? 드라마를 찍어서 포기하자. 어때? 여자 주인공 배우를 찾고 있거든. 아 너무 싫어 임수야. 유희야. 네 오빠. 정극에 도전을 해. 야 너무 빵터지네. 무시하는 거냐? 여배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하시라고 헐리우드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아요. 헐리우드야 그냥 이유식이지. 웰컴 투 코리아. 뭐야? 진짜 헐리우드 맞네. 아 외국 분이 오신다고요? 예, 외국 분이 웰컴 투 코리아로 하면 되겠네. 하나 둘 셋 웰컴 투 코리아. 진짜 외국 분이야? 누구야? 누구야? 뭐야? 와라 안녕하세요. 와라 안녕하세요. 못해서 미안해. 아 아니에요. 진짜 나. 와. 와. 깜짝 놀랐어. 빠와와. 빠와와. 1996년 바우와운 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그룹 아이돌. 지난 20세기 미소년 방송에서 깜짝 영상 편지를 전해와 멤버들을 놀라게 했는데 오늘은 직접 그가 아지트에 나타났다. 후준이는 지금 미국에 지금 있는 거지? 미국에 계속 있는. 한국에서 음악 작업을 이제 그 가수들이랑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아이돌 조상 아니야 얘가? 그치 조상이지. 야, 이름도 아니고 진짜 원조. 그게 몇 년도에 나왔었지 아이돌이? 그때가 95년 말. 와. 우리가 96년 9월에 나왔으니까 1년 선배야. 난 대선배야. 그러니까 아이돌이 그때 난 전부 팬덤이 난 대선배. 4년 선배야. 4년 선배야. 팬덤이 어마어마했을 거다 아이돌이. 근데 아이돌 팬덤을 H.O.T가 싹 다 빼갔어. 그래서 기억났던 거 같은 회사들이 아 오빠 잘 안 해주면 H.O.T로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 협박을 했구나. 아,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너무 빡이 도서가지고 재키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나는 혁준이랑 추억이 참 많아. 우리 집에서 뭐 자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무슨 그때 형 악기 처음 달았을 때. 그래. 그 건반이랑 그래서 스피커랑. 우리가 너 그때 뭐 그랬었어. 뒤에서 보면서 형 이거 약간 리듬을 마이애미 쪽으로 한번 가봐. 기억나? 맞아. 나는 그때 마이애미 총이 완전 많이 나온 마이애미 비트. 나는 약간 나한테는 혁준이가 음악에 대한 그 미국의 좀 앞선 트렌드를 항상 알려줬던 동생이었거든. 근데 그거 알아? 그 하마무의 빠삐용도 원래 마이애미 비트야. 맞아. 국가 절대 먹은 바디 최고야. 조금씩 어지러웠지. 국가 웰컴 투 마이애미. 웰컴 투 마이애미. 유타이. 웰컴 투 마이애미. 그 저기 LAC 아니 오랜만에 둘이 또 그 유학 파들인데 영어로 좀 부탁해. 하지 말라고. In English please. 나 뻔하게 뭐 할 거 알잖아. 아 좀 해줘봐. 아 좀. How's everything been going? Everything good? Everything's fine. Whoa. Everything's fine은 진짜 옛날 소리야. 그게 다 아는 거잖아. 저기서 뭐라고 대화를 해. 모르는 거 좀 해줘. 한국 가수 지원한테 해봐. 어떻게 알아보자. 나는 뭐... 영어를 잘 못해. 못해. 나 정말 못한다니까.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데니한테. 데니. 영어로 좀 해. 영어로 좀 해. 갑자기 왜 그래.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머리 아프다. 우리나라 가수 누구누구 음악 작업 같이 하냐 물어봐봐. 그래. 영어로. 누구누구누구. 내 작업 같이 했냐고? 바로 안 나와? 말을 해 이놈아! 내가 영어로 해! 내가 사실 영어 울렁증 있어. 왠지 알아? 그러니까 문법이 틀릴까봐 너무 그게 무서워. 오케이 그럼 내가 할게. What kind of Korean singer you make me? You make me? You make me가 뭐야? You make me? What kind of Korean make song? So yeah. I worked with FX. Oh, Hamzu. FX, okay. And I also worked with Kim Hyun Jung, Wonder Girls. Wow. Wonder Girls. Baby Bash. Baby Box. Baby Box 아니고 Baby Bash. 개그맨 Chris Rock. Wow.
Amazing! 할리우드 리액션! 나중에 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제작하면 곡 받아가지고 해. 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 혁준아. 무료로. 다음 주까지 네. MR 200개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그 중에서 초이스 해가지고 야, 프리, 프리. 좋은 거 하나만 살게. 야, 대신에 아, 두티 프리. 두티 프리? 어? 프리 프리. 아, 세금 없이 말이야. 어? 세금 없이? 아, 두티 프리. 오케이, no tax, no tax. 무료, 무료, 무료. 오케이, 오케이. 무료로. 와. Let's go, Texas. 대신에 저작권료, 저작권료는 넣어줄게. 와,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혁준이도 오랜만에 아이돌 팬들이 지금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거든. 그럼, 그럼. 그래. 아이돌 팬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 하나 영상편지 한번. 모든 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하고 DJ 생활 그리고 작곡 작사 생활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면 되게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형도 DJ를 하거든. 네. 형은 닉네임이 DJ 1000이야. 아. DJ 1000. 천. 나중에 같이 하자. 왜? 네. 아, 아니요. 어, 그러면 이거 장난 아니야. 어디가 뭔지? 어디가 뭔지? 근데 너만이 최고야. 나 내 속에서 아. 내가 그누와 깼는데 나한테! 안수모를 지정! 돌아가 주시죠. 아니야! 일주일 후 드라마 촬영을 위해 모인 핫잭갓 아이. 주인공! 드라마 주인공! 대화 중에 아무 아니야. 대세가 엄청 많더라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다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난 이런 게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거. 나는 변호사가 진짜 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강한 캐릭터? 아, 알고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근데 얜 뭘 줘도 다 할 것 같아. 사이코패스라든지. 난 데미가 왠지 쏘는 거 같아. 나는 특수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 물건을 살짝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나는 가장 밑바닥 쓰레기 양아치 막 그런 나쁜 사람 역할을 하고 싶어. 난 그냥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토니는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도전이지. 그래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잖아. 얘 난 이런 게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건. 왜 너 변호사잖아. 아니 변호사 말만 변호사야. 상속 받습니다. 이러고 변호사 끝이고 갑자기 아이스크림 팔아. 아이스크림 막 팔다가 네가 아이스크림 파는 거야? 어. 아 이게 무슨 변호사야. 이상해. 1인 역이네. 그러니까 아, 지금 희준이가 두 번째로 중요해. 왜냐면 내가 왜? 1인 다역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연기를 잘 소화해야지. 그 연기 선생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응. 예를 들면은 생긴 것만 비슷한 거야. 자 변호사. 그때 저 멀리 고급차 한 대가 달려온다. 아 이거 지문이구나. 미큐시 주식회사 유원자의 소유 주식 액면가 2조 7천 원. 야 사기꾼 같아. 간신 같아. 간신. 야 돈을 어떻게 다르게 해 이거. 캐릭터 등장 분석을 해놨거든. 일단 주인공. 드라마에 빠져 사는 남자 안승호부터 짚고 가자. 그래. 그래 안승호. 주인공이니까.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맞네 하는서 날 홀리고 간 나쁜 년. 현실을 잘 직치 못하는. 현실을 자각을 못하고 계속. 헤이게 또 뭐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야망남. 내 거라고 내 거! 아니. 아니 아니야! 분노 조절이 뭐지? 장애가? 그러니까 조울증 그래. 있는 거지. 약간 못 참는 거. 명훈아 너무 사랑해. 야 근데 아니 무슨 냄새! 무슨 냄새! 아니 그치. 아니 좋아하는 사람.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사이코야. 야 그거는 넌 뭐야? 이런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분노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조절 아, 기분이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게 또 어려운 캐릭터. 야망이 큰 남자. 지원이는 지원이 캐릭터까지 보고 나는 약간 초능력 있는 거. 갑자기 SF로 갑자기 슈퍼 인식자야.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잊지 않아. 안승호 씨는 큐그룹의 상속자이십니다. 명훈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폭력배 출신 비서. 그럴 수가 있나? 조직폭력? 아니 너는 다른 연기할 필요 없이 누군가의 칼에 찔렸을 때 피가 안 나오게 해야 돼. 어?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아마 그럴 수가 있나? 피가 안 나와. 그럴 수가 있어? 눈물이 없어야 돼. 찔러도 절대 눈물. 그렇지. 피도 눈물도. 난 눈물도 없어. 찔러봐야 소용없어. 피도
없어. 얘 눈물 나는데? 촉촉해질 순 있지만 눈물은 없어. 어이, 뭐가 그렇게 급해? 어? 그리고 희준이만 이제 딱 짚으면 돼. 희준이가 중요해. 희준이가 카멜레온이야. 오! 어, 진짜 카멜레온으로 나와? 이거 이제 아니 카멜레온 쓰고 초록색 군장, 초록색 군장해가지고 변신의 기재야. 다양한 인물로 변신하는 문희준. 안승호를 지정한다. 당근 해야지. 아니. 야, 그러면 우리 캐릭터가 어쨌든 요런 다 있어. 캐릭터인데. 캐릭터는 있어. 어, 또 마음에 들어. 캐릭터는 다양하고 좋아. 어, 그리고 안승호의 여자친구 은서가 나옵니다. 오, 누구? 은서. 은서네. 승호 씨. 아니, 그러면 언제 이번에 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 아, 저 다음 주에 올게요. 예. 야, 우리 다음 주에 오자. 다음 주에 오는데 아마 너희들은 못 볼 걸? 왜? 안 겹치니까. 아니야, 넌 있어. 저번 열심히 할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할래. 그래. 아니, 지금 막 겁나 팔 거야. 아,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여주인공 굉장히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너는 그런 말 하면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안 돼! 어? 아이,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왜? 거기까지만. 왜 그래? 어제 싸웠니? 왜 그래? 자, 오늘 왜 그래? 아니, 그리고, 설마 어제 연락이 안 됐니? 아, 왜 그래, 오늘? 어제 새벽에 전화가 안 됐어? 그리고 여기 극 중에 또 명훈이 꼭들도 있어. 와! 진짜? 어, 누구야? 누구야? 테이스티라고 알아, 가수. 어, 그 쌍둥이 말하는 거야. 쌍둥이. 어, 대령 소령. 여자야? 남자야! 그리고 중국 이름이 대령 소령이라고! 중국 사람이야, 둘 다. 중국말 잘하니까 중국말로 해. 어? 너 아, 그런 것도 괜찮겠다. 자방으로 가자. 자방으로! 와, 괜찮다! 괜찮아. 계속 김 먹으면서. 어쨌든 와, 야 이거 연습 한번 하자. 우리 또 주인공의 톤을 봐야 되니까 육신부터 하자. 승호 지방 은실장 맞대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승호를 부른다. 안승호 씨? 저요? 네. 컷! 야 아니 왜? 갑자기 더럽지가 더 이미 떨려. 자 가자 다시. 액션. 안승호 씨.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안승호 씨는 Q그룹의 상속자이십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인다? 이렇게지. 아, 진짜 이거야? 야, 너 어떻게 안 돼? 야, 너밖에 안 돼. 야, 이거는. 야, 나 이거 안 돼. 해봐. 아니.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이게 야 눈알 또 돌려야 돼. 야 이거 너무 와. 눈알 연기. 눈이 끝까지 가는 거야. 아니 안 돼. 야 이렇게 안 돼 안 되고. 안승호 씨. 안승호 씨? 예? 네? 완전 드라마잖아. 어. 너무 좋아야지. 아. 입가에 미소. 이러고만 해. 이러고 이렇게. 야. 그래! 야, 완전 그래! 그래! 완전 드라마! 아, 저 장난 연기야? 야, 누나 연기야! 뿌리 올려! 좋아! 니가 좋은 거 하나 쳐줬어. 야, 내가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쟤네는 눈만 크게 뜨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그 다음에? 문병. 은실장과 승호가 들어온다. 은실장님, 오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네, 안승호 씨입니다. 역시 은실장. 야, 실장! 야, 오늘 마지막으로 바꾸는데? 어, 바꾸는지? 역시, 굿입니다, 굿. 갑자기 김구라가 나왔어, 김구라가. 굿입니다, 굿. 역시, 굿입니다, 굿. 김구라가 나왔어. 아니, 아우, 굿이에요! 대니가 명훈이 안내를 받으며 썩은 얼굴로 들어섭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는 게 얼만데? 나를 내치겠다고! 와, 근데 데니가 이거 할 때 보니까 얘 진짜 호흡이 많이 들어갔나. 아, 그럼 이제 찍어요? 뭘 찍어? 지금 바로 찍는다고? 해보니까 완전 막막한데? 아니, 의외로 너가 뭔가 좀 집중하는 걸 보고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집중을 어리둥절한 사람이 진짜 된 거 같아. 근데 이게 너희랑 지금 그냥 리딩이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편하게 되는데 딱 그냥 카메라 한 대 있고
그거 극복을 해야지. 걱정하지 마. 이게 해야 돼. 어쨌든 여기서 하지만 지원이랑 대사할 때도 지원이랑 하는 거야 얘기를. 데니랑 하는 거고. 노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어. 네 캐릭터에 노가 들으란 말이야. 알았어. 자, 크랭크인. 크랭크인 해야죠. 크랭크인. 크랭크인이 뭐야? 20세기 미소년 드라마 프로젝트 첫 신을 찍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분주해지는 아지트. 멤버들 역시 준비가 한창인데 드디어 남자 주인공 토니가 등장했다. 뭐야 갑자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전혀 감이 토니 진짜 지금부터 벌써 얼었어 지금. 그래도 할 땐 잘할 것 같아요. 믿어요 토니를. 안 믿으면 어쩔 거야. 진행이 안 되는데 뭐 밤샐 거예요? 수고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 일단 왜냐면 우리 카메라 스텝이랑 조명 스텝들이 진짜 드라마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지금 오셨잖아요. 분위기가 진짜 드라마를 찍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토니야 연습하자. 어? 여기 어딘지 알아? 아 이거 시선당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프고 쓸쓸한 날에 마실 수 없는 마실 수 있는! 마실 수 없는 커피 말고! 자연스럽게. 아 그런데 정말이에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아 좋은데 지금? 그치? 좀 들어보지. 아니 약간, 좋아 좋아. 약간은 어색해. 아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좋아. 이게 다 계산이거든?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다 찍을 거잖아. 얘가 좀 전에 여기서 뭐 아 비참하게 찾았어 이렇게 손했어. 이따가 내가 계속 해줘. 똑같이 해줘야 돼. 그렇구나. 쉬니까. 그렇구나. 그 네가 이 대사할 때 손동작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네. 안무처럼. 가요? 뭘 가요? 진짜 간다고요 지금? 예예 예, 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앉아 있을까? 어 몰입하는데 방해될 텐데 옷 때문에 뒷모습으로 앉아 있자. 뒷모습으로? 오케이. 저쪽으로 앉아. 풀샷. 저기요 좀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 왜요? 여기 보조 출연자인데요? 너무 얼굴 튀셔가지고. 아니 보조 출연자예요. 괜찮으세요? 여기 안 튀죠? 여기 안 튀죠? 아 등 돌리고. 아 이거 아예 안 나오잖아. 야 이거는. 알겠습니다. 안 돼. 이거 안 돼요? 혼자 춤 연습 안 돼? 아니. 보조 출연은 너무 틀면 안 돼. 오케이. 혜진아. 어? 지금 포커스 아웃 됐었거든? 어. 근데도 아, 진짜? 야. 무빙 스타트. 아니, 액션. 갓. 됐어요. 명훈아, 뒤통수 연기 좋았어.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이렇게. 좋았어. 첫 촬영하는 거 고마워.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머리를 잘 긁지 않았나. 말이 없어. 내 등 연기 맞지? 뭐야? 어, 기가 막혔어. 어? 이 등 연기보다 못하면 안 돼. 역시 아역 출신이라 틀리다. 그럼. 아까 연결해서 고개 들고 머리 긁고 돌아보고. 네. 예, 그 정도? 나 지금 진심으로 부러웠어, 잠깐. 진짜 진심 잠깐 부러웠어. 토니야, 너 지금 돌아본 거 되게 자연스러웠어, 진짜. 싸웠어? 와, 되게 손을 사랑스럽게 잡고 있다. 에이, 액션! 아, 노래는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컷! 잘했어. 잘했어. 진짜요? 자, 가볼게요. 네. 액션! 여자친구한테 드라마처럼 로맨틱하게 프로포즈 했는데 비참하게 차였어요. 미안, 이 멘트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야, 너무 군분절주네. 난 네 가지의 수식어가 갑자기 막 드라마 같은 여자친구에게 비참하게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그냥 그러면 바리스타 이러지. 외국에서 오셨어요. 야, 사우디캅! 야! 야, 완전 드라마 같잖아. 속는 셈 치고 한번 마셔봐. 야, 진짜 어색해. 우와, 이런 발연기를 봤나? 한 명 마셔봐. 야, 이거 억양이 마셔봐. 그런데 이때 아지트를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으니 과연 그 정체는? 여보세요. 어?
형.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누추한 거.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누추한 거까지 오셔가지고.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우리 그 드라마를 위해서 특별히 섭외 그러니까, 너무 그래. 어렵게 아, 부탁을 했는데 아, 형이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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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형이 오늘 연기하셔야 되는데. 되게 오랫동안 한 번도 말을 못 났어요. 아, 진짜 그렇다. 형이 그럼 지금부터 편하게 얘기할까? 형 복싱해! 아, 형님이라고 했잖아. 와, 되게 신기하다. 난 다방. 다방. 형, 얘랑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형 만났을 때 되게 큰 이벤트였어요. 가수들, 뭐 연예인들 다 모인 자리. 들어오자마자 빛이 나서 다 보여요. 이렇게 번거지 모자 쓰고 모든 사람은 분위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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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자기만 안 보이는 거야. 싹 오더니 형저 분위기예요. 야, 내가 와, 내가 그랬었구나 옛날에. 지금 다 문희준인지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뒷모습만 봐도 문희준이라고. 데니랑 데니도 있어요? 이 친구가 되게 잘해줘가지고. 아, 데니도요? 어, 우리 데니 오빠가 제키한테는 잘해주네. 그래가지고 그 파는 풍선들이 저가 나오면 다 좋아해줘. 잘해준 게 아니라 나도 형님 팬이었고 형님 랩이랑 음악 너무 좋아했으니까. 형님 그 요즘은 이제 신곡 안 나오세요? 나왔어 이번에. 아, 이번에? 어, 아. 살자라는 타이틀곡. 가끔 나도 몰라 내가 뭔 말 하는지. 하지만 어디 누군가 내 마음을 알겠지. 매일 돌아오는 아침에는 날 비추. 아니 근데 그 지원이가 처음에 이제 아이돌로 하다가 이제 솔로로 아 나 이제 힙합을 하고 싶다 래퍼로 딱 내 길을 가야겠다. 제가 듣기로는 뭔가 형님한테 찾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탁을 하러 이제 만나서 얘기를. 그때 어땠어요? 이런 많은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친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네. 몰라하고 의아하고 그랬는데 거액의 돈을 받아서 도와줬다. 그때도 막 그런 게 있었네요. 막 사람들의 상상. 우리가 친하다고. 믿질 않더라고 다들. 형은 한 푼도 안 받고 도와줬어. 대박. 아 진짜로? 아 근데 진짜 형님 이제 연기를 근데 하신 적 있어요? 뮤직비디오 못 봤어? 정말 다 어려운 연기들 막 다. 약간 거칠고 좀 난자다운 어, 그런 연기. 아, 그건 다 감독님이 CG로 만들어준 거고. 아. 연기를 몇 번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대사가 생기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찍어야 되니까 좀 이따가 주문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하시겠습니까? 야! 누아르야 누아르! 왜 있어? 그냥 누아르야 끝이야 끝! 야 대박! 나 지금 깜짝! 나 소름 끼쳤어! 한번 신경 써주세요. 제가 두둑히 챙겨드릴게요. 아니 니가 뭘 챙겨! 너나 챙겨! 아니 그래도 잘해드리고 싶어서. 주인공. 어. 손이가 주인공인데. 터베로. 터베로. 토나오게. 진짜. 토영기. 어, 발령기가 있다면 난 토 나오는 연기. 토영기, 토배우. 형님이랑 톤이랑 하는 그 투샷. 너무 보고 싶어, 빨리.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도와주세요.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발 좋았지. 큐! 주문하시겠습니까? 다음 제사 모르죠. 아니 왜 자르고 그래? 그러네. 네. 큐.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주세요. 정말요? 네. 그럼. 여보세요? 여기까지 마셨어요. 아, 이제 재밌어지고 있어요. 아까 되게 놀랐거든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무대 울렁증도 되게 심해요. 무대 울렁증 나도 되게 심해요. 아, 진짜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니까. 아니, 되게 심해요.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야.
JK 형님이 울렁증이 있으시다는 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아, 잘할 수 있을까?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연습 많이 왔어요. 대사가 한 줄이어서. 바로 들어가죠. 제가 또 다음 스케줄 있어. 오, 다음 스케줄 뭐 있어요? 뒤에 지금 촬영 있어 또. 뭐요? 촬영. MRI 촬영. MRI. 아, 형님, 여기 유분 좀 제거해주세요. 기름종이, 습자지, 이런 거. 저희 그, 수진이 형님 아시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어. 어? 알지? 천만 거의. 800만 들었는데, 대세 한 마디 없어. 거기서. 아, 그래요? 셋이 나왔는데, 말이 없었어. 아. 그거 800만에다가, 민영계로 700만. 1,500만 배우네. 형이 나오면은 무조건 잘 된다는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공부의신 25%. 어, 맞아. 공부의신. 완전 대박. 3-2-1 20%. 아, 그죠? 몇 프로 주실까? 몇 프로 해주세요? 찍어주시고. 진짜로? 분당 시청률 한 2%? 2%, 2% 찍자. 2%? 분당 2%. 2%. 오케이. 술집 이름 같다, 분당 2%. 분당 2%. 분당 2%. 어, 근데 딱쪽 붙는데? 분당 2%. 아, 분당 2%. 딱. 오케이. 한 줄이야? 한 테이크 해갈게요. 우와, 한 테이크. 테이크라, 테이크. 우와, 멋있어. 달라. 형, 뭐가 달라. 뭐가 프로야. 딱. 있어, 프로 냄새가 나. 야, 나 구경해야지. 형, 파이팅 해요. 갈게요. 둘은 갈게요. 네. 커피에 뭐가 떠다니는데. 아, 괜찮아, 먹을게요. 아, 괜찮아, 먹을게요. 갈게요. 갈게요. 네. 어서 드세요. 오케이. 우와. 끝났나요? 네. 아니, 스피치요? 지금 한 7분 걸렸는데? 2시간이 걸렸는데? 할 수 있었어요, 형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못 나가요. 나오지 마, 형님. 자,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진아. 네. 너무 어렵네. 하나, 둘, 셋. 오. 와. 진짜 무섭겠다. 너무 빠져봐. 무서워. 대리보다는 가장 정도로. 스윙 좀 해주세요. 넌 지금 그게 뭐지? 나 같으면은 이 심 빼달라고 이러겠다. 메이킹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서워가지고. 짜장면 하나 시켜 먹자. 짜장면. 당수육도 하나 시켜. 좋지. 가능한 줄 물어봐. 여기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야,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옥상에, 옥상으로 배달이 안 와? 배고픈데 무조건 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들 거짓말 같은 그런 연기였죠? 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져야죠?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음악이랑 영상 자체가 네네. 거짓말 뮤직비디오랑 비슷하잖아요. 아, 비슷하네요, 당연히. 아, 진짜 비슷하네요. 그죠? 예. 옥상에서 찍었잖아요.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아, 답답해! 내 돈! 너 회사!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 아, 좋습니다. 바로 보실게요. 뛰어오세요. 자, 뛰어오세요. 아, 옥상에서 펼쳐지는 데니안 토크쇼. 예, 예. 잘가지만 행복해 나지만 나를 잊지
잊어줘 믿고 살아가줘 이런 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발 가지 예예 아 대현 씨 오셨습니다 아, 예. 정말 거짓말 뮤직비디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촬영할 때 옥산에서 찍으셨죠? 아 그렇죠 네. LA에서 영상을 보는데 딱 네. 그런 느낌 뷰가 이런 느낌이야 아 비슷했어요 네. 약간 느낌이 다른 거는 이쪽에 원래 손흥민 씨가 계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천명훈 네네 아 이게... 해교 씨요? 아 근데 오늘따라 햄스터가 생겼어요 아 왜 하필 오늘이죠? 양복 입은 햄스터가 아 그게 아니라 네. 닮은 게 너무 많아 보거스도 닮았고 보거스? 어? 보거도 닮았고 광어도 닮았고 광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광어를 어떻게 해야 돼? 잘했어. 광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광어예요. 어, 그 광어예요. 아, 이게 돌아간 건데. 광어한테 광어야. 아, 가만히 있어도 힘들었습니다. 예, 아, 네. 자꾸 던져주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데니 씨의 그 내 거라고 연기를 네. 천명우 씨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갑자기요? 아, 천명우 씨가 배워야죠. 저희가 연기 따라잡기 코너 아니겠습니까? 아, 그 이 느낌을 맞추세요. 뮤직비디오로 생각하고. 내 거라고요? 내 거야! 내 거라고! 아, 이런 거 던져주지 좀 말아주세요. 많이 아... 힘듭니다. 짜장면 시켰나요? 아, 시켰어요. 와. 옥상으로 온대요. 아, 진짜로? 일로. 정말 세계 최초로. 옥상 위로. 네? 와, QTV 옥상에서 짜장면을. 아니, 제가 점심시간에 밥 못 먹거든요. 네. 시켰는데, 두 분이 또 고생하시니까, 여기서 먹방 한번 갑시다. 아, 움직이겠네, 움직이겠네. 네. 왔어, 왔어. 짜장면 맞습니까? 아, 맛있겠다. 아, 오셔. 아, 아, 선글라스를. 아. 지금 거의 해가 졌는데. 네. 아, 정말. 마이크 됐습니까? 정말 너무나 어디든 배달이 가능하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까지 전국 어디든 배달을. 예, 예. 예. 저 한강은 물론이고. 아, 신문지. 네. 이게 그냥 찬바닥에서 먹을까봐. 네, 네. 이게 정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리 여기 이거 다 옮긴 다음에 한번 모셔볼까요? 진짜 그 옥상으로 이렇게 짜장면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어. 아, 그래요? 여기 옥상에서 먹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건물도 옥상 작업하시는 분들 진짜요? 그러니까 한강이나 이런 데서도 배달이 된다던데 한강 길에서 자전거 타다가 배달을 배고프면 어 여기 어디 뭐 유원지인데요 일로 와주세요 그러면 바로 10분 만에 이런 게 그 의리 아닙니까? 아 의리죠 정 네. 의리 정 그럼요 그럼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쏘시는 건가요? 오늘 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만두 서비스네요 아, 만두 네. 서비스인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만두 서비스는 우린 좋아요. 야 이게 너무 좋은 게 탕수육이랑 만두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 센스. 아 탕만. 네. 만탕이죠. 네. 저기 데니 씨가 지금 안 온다는 거는 우리 보고 다 까노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열연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깝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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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군만두가 아주 좋네요. 자 신문지 앉아가지고 편히 먹어. 어. 부읍시다. 네. 아, 깔끔하게 보았네요. 옥상에서 졸과 함께. 경치와 함께 네. 네. 노란 단무지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짜장면 먹고 노을을 한번 먹으면 되죠. 아 시큼해. 아 보기만 해도 아, 시큼해 눈부셔. 깔끔해. 어? 탕수육 맛있어? 방금 드셨어. 맛있죠? 맛있어요? 와우. 어, 데니 씨. 네네네. 짜장면 드시죠. 난짬뽕. 아, 진짜. 이런 게 바로 연예인병, 연병 아닙니까? 이거 다 시켜놨는데, 그 짬뽕을. 아,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꽃가루를 넣어주는 센스. 고춧가루가 있습니까? 네. 자, 데니안 씨. 대단하다, 진짜. 한 말씀. 자, 데니안 씨, 그, 먹방. 음식이요? 예. 와우. 꽃가루 넣는 게 더 맛있네. 어, 좋을까요? 무조건 넣어야죠. 고춧가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한번. 근데 김장합니까? 진짜 나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요. 제가 아, 매워. 아, 매워요. 자, 저는 그러면 꼴배기 싫은 만큼 넣을게요. 아, 진짜 우리 천명우 씨 오늘 꼴배기 싫은 적이 있었어요. 세 개를요? 그 춘장이 고추장이 됐는데요. 아 요즘 춘자 누나 뭐 합니까? 아 요즘 춘자 누나 뭐 합니까? 아 춘자 씨는 지금 그 MBC 네. 코미디에 빠지다. 아, 예, 예. 네. 코너 끝날 때마다 니쟁 돌리고 있어요. 아우씨 매워. 어, 짬뽕 색깔이 나요. 네. 너무 빨개졌어요. 이게 불타는 짜짬뽕. 아. 예능의 드라마를 더한 예드.
옥상에서의 먹방 예드는 이렇게 흘러가고 20세기 미소년 드라마 프로젝트 첫날 촬영은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와. 진짜 쌍둥이네. 제 쌍둥이야. 야, 반갑다. 누가 대령 누가 소령이야? 제가 대령. 제가 소령입니다. 키가 크다. 안녕하세요. 형이 대니. 아우, 쌍둥이네 진짜. 대니.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대령 누나 알아? 형아 맞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야, 한꺼번에 오면 안 되니? 자, 여기는 테이스티. 안녕하세요. 집에서 봤지. 여기는 형사 역을 맡은 전문 연기자. 전문 연기자 이시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형사 전문가. 전문 연기자야. 얘가 또 1957에 나왔잖아. 정말 감초 같은 연기를. 그렇지. 대본을 보니까 웃긴 건가요? 재밌는 요소도 있지 당연히. 있지만 거의 우습게 보냐?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신씨 믿고 있습니까? 저희가 두신밖에 없는데 뭐. 아, 두신인데 두신이 제일 중요한 역할. 저희가 까면 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섭섭지 않게 두둑하게 해줘요. 넌 아까부터 뭘 두둑하게 보여줘. 저희는 맛있는 거 사주시겠죠. 네. 아, 근데 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 26살. 26살. 네. 그럼 저희가 한참 활동했을 때를 아세요? 네. 저희 어렸을 때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홍사 홍사. 어우, 대박이네. 네,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계속 보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웃기지가 않아요. 그래요? 뭐 꿈같은 그런 시간이겠지만 정신 차리고 나 연기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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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렇게 되게 훈훈한 선후배 연기인데 조금 이따 씬 들어가면은 널 잡아 족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장난치고 있어. 가자! 소령 대령! 토니 제끼로 가자! 화이팅! 네. 자 가자! 토니 제끼로! 토니 정리해! 나 여기 있는데 뭐 어딜 제끼야? 어디 가는 거야? 진짜 제끼고 왔네. 제끼었어 그냥 얘를. 액션. 아이고. 다시 이거. 넘어뜨렸어. 여자 한 번. 나 여기 통증 가르쳐줘. 여기 정말 떨어지는 거 같아. 여자 한 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급하거든요. 지금 빨리 어딜 가야 돼요, 제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정말 급하거든요. 대본을 일단 외워야 돼, 대사를. 갑자기 이걸 보면서 대사를 일단 외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너 한번 해봐.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보여주세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정말 급하거든요. 그렇지. 진짜 급해 보이잖아. 빨리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완전 지금 보내야 될 것 같아. 야, 얘는 지금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안 들어와, 지금. 제가 지금. 야, 표정에서 나와야 돼, 표정에서 나와야 돼. 표정이, 진짜. 야, 표정 봤어? 표정. 어? 표정. 한 번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진짜 가야 되거든요. 드라마다, 드라마.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보내주고 싶었어, 빨리. 야, 장난이다. 다르다. 명훈이 얼굴을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확실히 달라. 이런 드라마 촬영 처음이세요? 이런 식의? 처음이죠. 아, 정말.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죠. 뭔가 다른 거 하는 느낌이라는 게 긴장이. 웃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와, 나 진짜. 예, 하시는 대로. 아, 대사까지 가요? 쭉. 왜 이러시냐고요. 아니요, 다시 해야지. 그 연결하면 어떻게 해? 야, 그걸 이어가면 어떻게 해? 시간 나요? 야, 다시 가요? 저기요. 야, 이게 연결하면 안 되지. 손이 너무 한 발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정말 급하거든요. 제 뒤에 또 있나요? 야, 그걸 연결하면 어떻게 해? 야, 자꾸 연결을 해. 어? 야. 아, 내가 어색하니까. 일단 너무 아니! 그냥 재미나게 4단계부터 하자. 처음부터요? 좀 원하신다면? 네. 야, 긴장시켰어요? 혹시
대니 형이 다르네. 모습이 자신감이 넘치신 것 같지. 지호도 진짜 좋아요. 근데 에너지 핑클럽이었어. 진짜 천재이로 나오죠. 진짜? 됐고 중2 때 그 천재이로 유닛의 핑클럽이 있어. 채팅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한선 선배님 채팅한 적이 있었어. 아 진짜로? 에너지 노래 다 알아요. 이제 티파니에서 같이 영어 노래도 있었는데 CU 했던 답인가? 그런 노래도 있었어. 어떻게 놀라야 되죠? 뭐? 데니를 봤어. 아니 놀라는 게 너무 어려워. 저희는 사실 예능하면 항상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숙이고 계시다가 그냥 데니 형은 눈만 크게 살짝 떠줘도 느낌 차이지 않죠? 아, 해봐. 고개를 딱 들면서. 너 진짜 와. 야, 이, 야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놀래? 네. 야! 아니. 아니! 됐어. 네. 나 웃기 출발했어. 현이야, 너 소리 지를 때 진짜로 놀랬지? 어? 그 뒤에가 연기가 아니라 너 진짜 놀래갖고 이렇게 앵글에서 빠졌다 들었는데? 에이, 뭘 연기야? 너 오늘 연기 중에 가장 잘하는 거였어. 뒤로 빠졌다 들어오는 거. 딱은 안 했는데 막.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하나 더 달라니까 지금 좀 풀어주세요. 다시 조연출로서 갈게요. 선이야 소리를 좀 더 질러도 될 것 같아. 너가 먹어 소리를.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촬영 중이어서. 아이 연예인들 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인 연예인들인 건데. 구경만 하세요. 아 맞아요. 이거 감정이 잡으려는데 진짜. 한 씬만 찍어줘. 하루 종일 기다리게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 6mm라도 찍어줘. 6mm라도 찍어줘. 거꾸로. 나도 배우잖아. 아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자꾸 급하거든요. 피곤해서 힘들어. 여기야 깡패 오세요. 서로가 힘들다. 계속 카메라 이게 필름 돌려야 되고 얘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이런 거래. 아 이런 거 하고 막아 이게 참 서로가 참 아 바쁘다. 흡수해야 된다 이런 느낌. 그겠지. 아, 형사 등장이에요. 어, 드디어. 야, 좀! 어? 또 니들이니? 이 동네 양아치 니네밖에 없어? 니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보인다. 오케이. 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럼 사인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 누나. 아, 진짜? 아, 여기 연기적으로. 이게 나쁘다. 형 방팬이었는데. 누나, 사인 아, 받았습니다. 네. 네, 애기 꼭 잘 키우세요. 조심히 가. 오, 이렇게 길어. 한 번도 연기를 안 해봤는데 오늘 다 해보는 것 같아. 모든 역할. 납치 당하지 막 술 먹지 사랑 고백하지. 네. 큐. 다시 할게요. 네. 이 지치니까 나오네 연기가. 지금 지치니까 힘이 빠지니까 나오네 연기가 제대로 나온다. 너 항상 지쳐 있어야겠다. 어? 다음 주에는 촬영 전에 밤새고 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어? 그럼 네가 어색할래야 어색할 수가. 그럼. 어. 좋아지고 있어 계속. 그럼. 마지막. 야, 아, 왜 왔어요? 뭐야? 뭐래? 아저씨! 오늘까지 오케이? 영지 메이크업 안 해봤어? 예, 자다 왔어요. 아, 자다 왔어. 인수야.
아니야 오랜만이야 이거 배부르니까 졸린네 또 닭 튀겨도 되겠다 야 아, 우리도 되게 약간 세뇌당했다 끝나버리죠 깠다면은 자연스럽게 또 멘트가 나와 뭔지 알죠? 기계처럼 안 하면 이상해 야 잘했다 야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예능에서도 이렇게 하고 걱정이야 생각해 보면 야 잘했어 야 얘들아 씨발 좋았어 와 오, 재밌었어 좋아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연기자 데뷔 소품을 장갑 같은 걸 하나 껴 아니 뭘 포신하고 뭐 이런 거 아저씨 네, 소주 한 병 주세요 예예예 예, 예. 이 젊은 양만 많이 취했구만 그래 김구라야 대사가 톤이 김구라 톤이야 어른 얘기하면 당근 당근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갈게요 오 다시 모셔볼게요. 맞습니다. 예, 예. 아, 또 예능입니까? 아, 지금 까트했는데 지금 반응이 예, 예. 좋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아, 예능 더럽게 힘들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예능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예능. 아, 자, 우리 김경진 씨 모셔볼게요. 어, 김경진 씨. 예, 예. 장석이 KKJ. 어? 타이거 KKJ. 이게 뭡니까? 아, 지각이에요, 지각. 김경진이라서 타이거 KKJ. 어. 하하, 참으로 놀아와, 진짜. 우리가 놀아와. 요거 요거 우리 새끼 뭐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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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새끼 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메오는 그래요 네, 비중 있는 역할 그럼요 네. 감정 잡고 있어요 지금 네. 보통 많이 들어오는 역할이 어떤 역할? 전 그지 역할 아 전문이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 SBS에서 뿌리 깊은 나무 KBS 추노 어, MC 어, 짝패 그지 역할 근데 아쉽게도 토니 씨 바스트에 이제 네.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어깨에 이제 걸려야 되니까 이제 야.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아, 좋습니다. 예. 어깨 연기. 자, 과연 본진 씨는? 아, 어깨 연기. 네, 저희는 잠시 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되게 잘했어. 자기 웃음도 드라마 끝나면은 여기 초과합니다. 네. 준비해주세요. 네? 아 진짜 고대다 정말 아 이게 질퍽거려 어? 야. 쟤는 왜 이렇게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왜 저래 나 멘붕 왔어 야 너 지금 정상 아닌 거지? 어 어른이 얘기하면 당근 당근해지 아니에요 이제 경진 씨. 아, 드디어, 드디어 경진 씨. 드디어 첫 씬은 예, 찍게 됐습니다. 아, 첫 씬이자 마지막 씬. 네네. 예. 어, 좋은데요? 딱 좋습니다. 아, 오늘 외상하는 손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았네. 오늘 이 연기를 위해서 집에서 진짜로 자다가 이제 여기 하셨어. 난 저렇게 못 해. 이번 그 미니 트레이닝. 됐어. 네가 내 모든 걸 다 뺏었거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커피를 마시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안승호 씨는 Q그룹의 상속자이십니다 장남 안승호를 지정한다 나 만나러 올 때 이걸 신고 와요 이제 내 여자까지 다 찾아와 너 내 거라고 눈 앞 간을 아주 얇게 했어 아, 왜 여기서 끝나냐. 아,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아유, 진짜. 아유. 첫 촬영 일주일 후 드라마 촬영 둘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멤버들보다 일찍 촬영장에 도착한 토니 아 잠깐만 좀 더 멋있게 걸어올 걸 그랬네 토니 씨 피아노 잘 치시죠? 피아노요? 네 아, 전혀 못 칩니다 하늘아 원래
저도 이 시대라서 G.O.D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지금은 데니 씨가 없는데. 나 솔직해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안녕하세요. 아 지금 누구 봤다고? 달달한 로맨스의 시작. 아침부터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 오갔던 촬영장.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몇 번을 말씀드린 걸까 아니라고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낯설지가 않아요. 시집했는데. 지나간 거 기억이네. 이은 실장님. 세 시간만 기다려 주세요. 거품 우려내는데 세 시간 걸려요. 안승호 씨는 큐그룹의 상속자이십니다. 장남 안승호를 지정한다. 아 여기서 끝나냐? 저 한 주 어떻게 기다려?